네, 오늘 애터미탑 금요 성공 스쿨의 강의를 맡은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애터미 안에서 정말 잘 살으셨죠? 잠깐만요, 소리가 들리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은 파트는 성공의 8단계 중에 명단 작성과 전달 초대입니다. 이 성공의 8단계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공의 법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성공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돈이 들어오는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8단계를 정말 열정적으로 순서대로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저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이 성공의 8단계를 대로 잘 따라서 했으면 좀더 빨랐을 텐데, 제가 한달 동안 제 자신만 믿고 제가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서로 눈을 맞추고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탄 배는 네트워크 마케팅 호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호입니다. 전 세계로 단코드로 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애터미 호에 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성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분은 단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 애터미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성공의 조건이 어떤 건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저도 역시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냥 그 젊은 패기만 믿고 자금만 믿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시대에 맞지 않도록 많게끔 하다가 실패를 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할 때 정말 정확히 짚고 알아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게 뭐냐면, 이 제품이라는 거죠. 제품. 제품이 퀄리티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퀄리티가 있다고 해서 제품 가격이 비싸면 그것도 큰 매력이 없는 것이죠. 제품이 좋고 일단은 싸야지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이 좋고 싼지를 먼저 검증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 제품이 잘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 또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고 싸다고 해도 특정 제품들, 특성화 제품들, 이런 한 가지, 두 가지만 가지고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쓸수 있는 제품, 남녀노소, 나서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그런 생필품 위주로 제품이 구성이 되어야만이 이 네트워크는 성공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 영역이. 그래서 그 영역이 넓어지는데 이 제품력에 의해서 회원이 증가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자세히 알아봤더니 없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가입비, 진입비가 일단 없지 않습니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들은요, 이런 사업에 기회를 준다, 무자본 무점포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사업권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제품을 사라고 하는 진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무서운 게 월간 유지비. 자, 진입비는 있다고 쳐요. 쳤는데 매월 내가 강제로 일정 금액의 제품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제일 힘든 게이 바로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월간 유지비가 있나 없나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회원은 무수히 가입이 되는데 이 회원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고 회원이 탈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 다시 재가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나 혼자 제품 사고 나 혼자 제품 쓰고 혼자 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비, 진입비가 아주 프리하게 없어야 됩니다. 유지비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계속해서 회원이 탈퇴되더라도 또 재가입할 수 있고 그런 아주 쉬운 그런 그리고 또 단계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단계 제한이 없죠. 1,000명, 10,000명, 10만 명, 1억 명. 죽을 때까지 가입을 한다고 하면 1억 명, 몇억 명도 되겠죠. 네, 전 세계 원코드로 가는 그런 대단한 빅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에서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든지 제품을 다 쓰든지 한 방울만 남겨놔도 90일 이내에 100%다 반품이 되는 거예요. 반품 제도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후원 수당의 상한선, 그리고 무한 단계 글로벌 원마케팅. 네, 이것들을 알아보고 나니 아, 이 사업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업 설명을 듣자마자 저는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애터미를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은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약 3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회사에서 깔아놓은 시스템 안에서 제가 가서 일하고 그러면 일정 금액의 월급이 나오니까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뭐 부자가 되려면 어떤 회사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큰 회사를 차리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러면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창업을 했더니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보다 더 고된 거죠. 그래서 어영부영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났는데 그 30년을 보내고 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앞날 내가 만약에 나이를 먹어서 일을 못했을 때 과연 내 노후를 누가 책임질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별로 없었어요. 또 다시 돈이 투자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조그만 치약을 전달받아서 그 치약을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치약을 한번 팔아보고자 해서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세미나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 이 애터미가 오늘 들은 세미나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내가 우물을 한 번만 파놓으면 끝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오겠구나. 내가 매일 물을 기르지 않아도 이 파이프라인만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면 수도꼭지만 틀린다고 하면 물은 끝없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건 반드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 물론 수입도 되고 연금성 소득도 만든 것도 있지만 내 생활의 질이 좋아야 돼. 생활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생활비도 아끼고 좋은 제품 싸게 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 내에서 이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제품은 그냥 무료로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굴도 예뻐졌어요. 남자니까 잘생겨졌습니다. 그 당시 피부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그 얼굴이 가렵고 그랬어요. 어떤 화장품을 써도 맞질 않았어요.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을 썼더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광채가 멋져졌어요.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몸도 건강해졌어요. 온갖 그 해모임 또 유산균 건강식품 있는 걸 많이 먹었더니 몸도 엄청 건강해졌고 지금은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기 때문에 돈과 시간의 자유가 지금 점점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제가 가문을 3대까지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가문을 대대로 흥하게 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애터미 코드를 가지신 분들은 참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상속을 해주는데 제로 코드를 넘겨줄 것인지 그 코드 상속은 됩니다. 제로 코드를 넘겨줄 것인지 돈이 들어오는 코드를 넘겨주실 건지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는 정말 돈이 팡팡 쏟아지는 그런 코드를 넘겨줬는데 누구는
코드가 하나도 제로인 코드를 넘겨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또 다시 자녀가 또 다시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4번 1조 5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성공의 법칙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내가 출발해서 어디 목적지에 가려고 하면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더 빠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시작점에서 내가 부산을 간다면 부산 가는 경부고속도로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법칙처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 성공의 8단계대로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치 그거는 성공의 고속도로인데 실제로 있는 고속도로하고 애터미 성공의 8단계하고는 다릅니다. 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내가 부산을 가는 고속도로 탔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가다 보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 성공의 8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이대로 하게 되면 그 목적지, 내가 원하는 균형 잡힌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대로 하다가도 이거 했는데 왜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좌절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좌절의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대로 반드시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는 타고 복제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목표 설정, 그다음에 내가 목표를 설정해야만이 행동이 나올 거잖아요.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데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갈 목적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출발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 설정하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생생하게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품 애용을 해야 된다든지 자발적으로 미팅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긍정적이어야 된다든지 주도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벌려면 반드시 돈을 벌 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이 섰으면 자, 내가 이제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바로 명단 작성과 명단만 작성해 놓고 말면 그 일이 안 되겠죠. 자, 명단을 작성을 한 이유는 내가 그분들에게 알리겠다라는 하나의 복선입니다. 그러면 명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전달을 하고 나서 이 애터미 사업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 설명도 하고 비전도 하고 그다음에 후속 관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 복제까지 이렇게 여덟 가지가 매일매일 나의 생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떤 날은 성공이 8단계를 했으니까 됐다. 오늘은 잘했다. 근데 내일은 또안 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은 성공의 8단계 해야지 하고 했어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성공의 2단계만 해야지, 3단계만 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제 한 것까지 안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의 8단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3번, 4번에 명단 작성과 초대, 전달 초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이미 진행해서 한참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진행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동기는 똑같아요. 모두 다 성공하시겠다라는 동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진행을 하셨으면 내가 성공의 8단계를 명쾌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고 잘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유, 누군가 성공의 8단계 해줬으니까 난
그대로만 보면 되겠지. 그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할줄알 정도로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단은 하나의 씨앗으로 저는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씨, 무씨, 깨씨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점이에요, 점. 이게 나서 나무가 될지 아니면 이게 날 건지 안날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딱 심어지기만 하면 싹이 나서 엄청나게 큰 나무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명단도, 개개인의 명단도 이분이 애터미 제품의 소비자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소비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될 건지, 그리고 내 계보도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사업자가 될 건지, 머리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 나의 계보도를 만들어줄 중요한 하나의 자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한테 많거나 적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나도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처음에 다른 분의 스폰서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큰 나무가 될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 제목이 되는 건 뭐냐? 아까 성공의 8단계대로 잘 가면서 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오면 나는 정말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은 계보도를 이루는 각각의 씨앗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기에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회원가입도 못 해요. 어떤 분들은 3개월에 한 번도 못 가입하는 분도 계시고요. 3개월 동안 한 10명도 못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개월 동안 뭐 수백 명 가입하신 분도 계세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이 명단의 차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명단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스폰서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분류를 해서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오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명단을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스폰서님과 함께 하시면 아주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하나 이제 명단이라고 봤을 때, 명단은 하나의 씨앗으로 갖다 분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볍씨는 볍씨. 예를 들어 볍씨는 가족이나 친지로 한꺼번에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보리는 학교 동창이다. 그래서 하나의 내가 농장주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하나의 농부가, 한 명의 농부가 되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뭐 볍씨, 보리, 밀, 콩, 옥수수, 서로 아무렇게나 다 한꺼번에 다 섞어가지고 가만히 저 이렇게 관리하신 분들은 아마 단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무씨, 배추씨, 보리씨, 밀씨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잘 관리하는 농장주가 한번 돼본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계보도를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초기 계보도를 잘 작성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계보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처음에 나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좌측부터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우측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 좌측 우측 이제 등록을 하다 보면 본인이 등록을 하겠노라고 이제 회원 등록을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스폰서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스폰서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가르쳐 줘놨더니 이제 그 분류에는 명단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 좌측, 우측, 이쪽은 동생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누나가 들어가 있고 이쪽은 또 학교 선배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또 학교 후배가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벌려놔요. 왜? 이분도 수당을 받게 해준다고 그러고 이분도 수당을 받게 해준다고 이렇게 벌려놓게 되면
처음에는 모양이 이제 그럴듯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 큰 나무가 될지 어떤 씨앗이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쭉다 분류하다 보면 이쪽에서 큰 씨앗이 내가 이쪽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을 집중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달아놓은 사람들은 다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다그 사업에 관심이 있든 없든 한쪽으로 다 이렇게 같은 씨앗길 이렇게 묶어서 주면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업을 하든 이분이 사업을 하든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 돕고 이게 한꺼번에 잘 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보도를 작성할 때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씨앗이 돼가지고 잘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을 이미 후원을 하려고 하면은 좀 그래도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회원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다 다 펼쳐놨기 때문에 이쪽에다 후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 혼자 외롭게 또 자기 인맥을 혼자만이 이렇게 넣으면서 정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보동을 작성을 할때 반드시 스폰서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처음 초기에 사업 진행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 명단을 이렇게 잘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전달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비전을 보고 초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품 전달하는데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죠. 속도의 개념. 이 속도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 속도는 시간과 관계인 거예요.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사건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내가 10명에게 제품을 전달했다. 그러면 10명이 1시간에 나에게 제품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명만 제품을 써준다고 해서 벌써 2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10명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10명밖에 전달하는데 이분이 1시간에 10명씩 전달한 사람은 10시간이면은 8시간이면 80명한테 제품을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2명씩만 나오도 어떻게 해요? 16명의 소비자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 안에다가 하나의 사건, 제품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을 압축해 넣는다라는 거예요. 압축해 내냈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달 정도 되면 정말 팝콘 터지듯이 펑펑펑펑 터져가지고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요. 제품 전달해야지, 초대해야지, 택배 보내야지 막 정신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3개월 동안 그렇게 일을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1년도 안 돼서 벌써 오토 판매사 구도가 나와서 오토 판매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300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럼 300명의 명단을 하루에 20명씩 제품 전달한다고 하거나 이 정보 전달을 한다면 15일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300명을 어떤 분들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하다가 5개월에, 하루에 2명씩 5개월에 전달했어요. 이랬을 때 어떤 분이 사업이 더 빠르겠냐,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터미널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두 명, 벌써 한 2, 30명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한 2, 30명이 벌써 이 향수가 뭐뭐를 시작했다고 내가 채 가기도 전에 다른 분들한테 미리 전달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 전화를 받으면 잘안 받아요. 이 향수가 뭐뭐를 했다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나보다 발이 빠르기 전에 내가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하루에 2명씩, 3명씩 알리다 보니까 5개월 동안 맨 나중에 중간쯤 가다 보니까 5개월 동안 이렇게 느슨하게 알리다 보니까 이 먼저 알림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분들에게 다 연락을 해놔가지고 내가 갔더니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애터미 한다며? 애터미 나도 알아. 다음에 써줄게. 그러면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천신만고 그때 만나서 갔더니 내가 일주일 전에 누구한테 등록했는데 이미 버스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썼으면 하루빨리 신속히 다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만드는 것에 따라 내 사업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속력의 개념은 이제 다른 건데요. 자, 속도는 뭐냐면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예를 들어서 자, A 지점에서 여기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자, A라는 길이 있고요. B라는 길이 있어요. 양수는 출발점에서 A라는 길을 택했고 영수는 B라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속력으로 간다면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양수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 양수는 이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갈수 있다라는 방향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수는 그냥 내비게이션도 없이 방향도 모르고 도착점이 여기라고 하니까 그냥 막 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력만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막 여기저기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보니까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회원가입도 안 되고 회원가입이 없으니까 하위 매출도 안 일어나고 조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향을 몰라서 그래서 애터미사 하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먼저 알고서 속력을 내주면은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내가 방향을 이미 알기 때문에 1초 동안에 어느 거리에 가 있는지 위치 변화가 명확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력은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하여튼 이동한 거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방향성 간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방향이 이 시스템 안에서 제품 내용이에요. 제품 내용. 제품 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한다고 해서 보았더니 겨우 해모임 하나 먹고 있거나 소팔메트 하나 먹고 있거나 뭐 화장품 하나 쓰고 있거나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품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의 마트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마트 체인지를 해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그 제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 시스템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견본품, 내가 써보고 정말 좋다고 하는 그 제품, 그 견본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견본이 없어요. 차 트렁크를 보면은 트렁크가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깨끗합니다. 청소를 너무 잘해놔가지고. 그래서 이 카샵을 좀 차리세요. 카샵을. 이동 애터미 마트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뭐 없냐 그러면 바로 거기서 즉석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견본품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호일러가 필요합니다. 사업 설명이라든지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 분이 방향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착 지점은 빨리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고 애터미 사업 한다고 해서 잘 시스템만 잘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방향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명단을 저는 이렇게 약한 290에서 3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초기 명단을 썼어요. 그래서 이 명단은 깔때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휴대폰 안에 보면 250에서 300명의 명단은 다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명단이 없어요. 그거는 나는 할 사람. 이 사람은 애터미 할 사람, 저 사람은 애터미 안할 사람 할 건지 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누구나 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쓸수 있는 필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쓸 사람이에요. 다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의 명단을 다 적다 보면 300명도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 300명을 적는데, 이 300명이 다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300명을 적어서 이 씨앗이 300개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전화로 할 사람, 직접 가서 찾아서 만날 사람을 내가 다100%다 알렸을 때약한 60명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될 거예요. 전화하고 만남 족족 다 사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이분들은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분이 선택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사준다든지 또 아예 안 사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역시 한
6명, 60명 정도로 이렇게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60명에게 이제 제품 설명도 하고 비전도 설명하다 보면 거기에 초대에 응해주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요즘에 초대하기 너무 좋잖아요. ABR도 있고, 그다음에 화상 채팅이기 때문에 직접 또 가서 함께 본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초대예요. 그런 것도 초대예요. 영상을 뭐한달 동안 보게 하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모션 하겠다. 이런 것도 다 초대입니다. 그렇게 초대에 응해줄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40명 정도. 그러면 이 40명이 또내 말을 다 들어주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소더 플랜하고 스폰서하고 미팅을 자꾸 해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약 2, 30명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쇼더 플랜 된 분들, 이분들을 집중해서 관리 후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초대, 소비자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안 해도 또 누군가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이 또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저도 역시 저에게 치약을 전달해준 그 친구는 아직도 사업을 안 합니다. 제가 그 치약을 전달받고 너무너무 치약이 좋고 제품 좋으니까 우리 함께 역으로 역스폰을 한 거예요. 우리 함께 제품 사업을 한번 해보자. 내가 한 주로 끝내줄게.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그래요. 자기도 처음에 듣고 이 사업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저에게 알려가지고 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도 안 나와요. 제품도 잘안 써요. 모든 게 부정적이야. 저게 그렇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부정적이더니 결국은 사업을 안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쨌든 간에 집중 관리해서 시스템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와도 하나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각각 개인마다 초대를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초대를 할수 있는 그 통계가 뭐냐면 0명에서 5명, 5명 정도는 초대를 하더라. 오프라인 세미나 때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5명 정도는 모두 다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5명이 뭐 사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계속 남아있거나 안 남아있거나 그중에서 정말 대단한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명을 이렇게 집중 관리를 하는데 시스템에 플러그인 안 되면 왕소비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면 정말 성공시킬 파트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제대로 했더니 역시 5, 6명의 정도가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서도 뭐 1년을 진행하든지 3년을 진행하든지 또100%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한 2, 3명, 2명 내지 3명 정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때기 이론이에요. 그런데 한 10명이나 30명이나 전달해 놓고 이제 30명 정도 전달했더니 갈 데가 없네요. 그래 안 가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거나.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됩니다. 자, 30명이 됐든 10명이 됐더니 알렸으면은 꾸준히 그분들에게 가서 쇼더 플랜하고 초대도 하고 해서 분명한 리더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쓰지 않는 경우는 내가 순전히 판단에 의해서 예단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단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사람은 다 쓰세요. 만남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다 써요. 대상을 파악해서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써가지고 열정과 진정성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달되고 내가 한번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꼭그 후속을 하고 한 번쯤 만나봐야 돼요. 분명히 오늘은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분명히 오늘은 세미나 듣고 잘 듣고 가가지고 한번 해보겠나라고 했는데 내일 전화를 해봤더니 시큰둥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자기가 사기 충천하고 이거 된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너왜 그거 하느냐? 또 남편한테 또큰 꿈을 가지고 또 얘기했더니 남편이 지금 어디 갔다 와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건가? 다시 한 번만 밖에 나가면 다리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래가지고 집에 감금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은 후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한테 또
비전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해가지고 뭐 남편 차도 사주고 집도 사고 별장도 산다더니 그거 다 어디 가버렸느냐.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다시 또 후속을 하고 스폰서에게 호일러를 또 부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시간 내에 반드시 후속을 하고 만나보고 시스템에 적극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이제 저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라는 파트너들이 나오겠죠. 리더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분들에게 소개를 받은 그분들이 초대를 하거나 소비자를 만든 사람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명단 외에, 그럼 나의 명단 외에 또 나왔는데 이 명단들은 내가 또 반드시 누구를 만났거나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후원을 갖던 사람들이거나 스폰서님이 후원을 갖다든가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명단을 다시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지금 상태 언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분들에게 또 파트너에게 좌측 우측 하위 매출을 보면서 누구에게 PV를 넣어줘야만이 유리한 건가? 이런 것들을 끝없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소비자 명단을 썼지만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고 팀장이 되고 샤론이 되게 되면 내가 후원할 수 있는 후원 명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초기에 써놓은 명단은 버리냐?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내 하위 파트너로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후원을 부채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직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초대도 안 되고 소비도 잘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명단 작성에서 벌써 실패가 됐죠.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해놓고도 느슨하게 알렸죠. 그리고 내가 제품을 쓰지도 않았어요. 잘 쓰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초대도 안 되고 초대도 잘안 되는, 소비가 잘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부여받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거는 바로 뭘로 해석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좀 많이 넓히고 생각을 앞서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넓히지도 않고, 아, 나는 누구에게 얘기도 못 하는데, 이거를 명단을 써놓고 또 누구에게 전달을 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혼자 좌절하고 앉아서 집에서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저 그림. 기와집 지었다, 부셨다. 모래성 쌌다, 부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도 안 되고, 제품 전달 안 하니까 당연히 초대가 안 되고, 소비가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앞서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명단을 가지고 누구에게 알렸다. 그러면 그 알림을 받은 사람이 제품을 쓰든지 안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대 50이에요. 안 쓰면 말고 써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써준 사람은 좋고, 안 써준 사람은 또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회에 또 알렸을 때 그분이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거는 그분 소비자의 몫이죠. 써주면 좋고, 안 써주면 또 소비자는 또, 아, 이양수가 나에게 해모임을 좀 한번 먹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안 먹었는데, 아, 이게 내가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다음에 오면 또 먹어줄까 안 먹어줄까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정말 기가 막힌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지 맘의 법칙. 얘기하는 건내 맘이에요. 그런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안 사용하고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미리 내가 이미 생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반드시 답이 나오겠죠. 지금 뭐 애터미 다 알고 있는데 너또 애터미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 애터미 잘 알아.
해모임 얘기 들었어. 그런데 지금 먹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먹을게. 그리고 또 유산균 얘기했더니, 치약 얘기했더니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주거나 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돼요. 그럼 그것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건데 그 폭이 짧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제 명단을 들고 제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처음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품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제품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이걸 하나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슴이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그래도 가장 좋은 친구라고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네가 이것을 안 사줘?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앙심을 품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한테 가나 봐라. 다시는 이 얘기를 하나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앙심도 품고 제품을 그렇게 막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제품을 애용을 하다 보면 그 제품을 느낍니다. 이 제품이 얼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 느끼면서 아, 정말 뭐 애터미 제품이 저한테 100%다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저한테 대부분 좋아요. 그 감동이 옵니다. 정말 제품 쓰면 감동이. 아, 정말 좋네. 저 같은 경우는 치약만 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치약만 가지고 얘기했던 경우가 있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동. 그리고 그 효과를 봤을 거잖아요.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감동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얘기해. 그런 다음에 이 회사를 팔아야 돼요. 애터미 회사. 그래서 내가 애터미 회사를 얘기하려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 들은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회사에서 제법 얘기도 할줄 알고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오, 이 회사는 그게 아니고 이런 회사인데, 이렇게 대답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어떻고 얘기하니까 들은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말문이 콱 막혀버려. 아, 그래 놓고 제품이 안 팔리네, 그래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팔아야 돼요. 애터미 시스템은 정말 절대 시스템이에요. 이 세미나에 잘 들어와 있으면 이 세미나에서 제공하는 그 메시지를 정말 그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서 스크린 효과로 인해서 감동을 해서 감화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팔고 그리고 나의 비전을 파는 거예요. 나는 왜 애터미 사업을 내가 왜 하는가? 나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가지고 월 1억씩 받아서 뭐? 활동을 하겠다. 선교 후원을 하겠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비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짓겠다. 뭐 해외여행을 가겠다. 뭐 그런 비전. 그리고 뭐 내가 평생 골프를 못 쳐봤는데 뭐 골프만 치다 죽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분에게 비전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폰서를 파는 거예요. 스폰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이 스폰서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줬고, 이 스폰서의 안내에 따라서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스폰서를 팔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막 부각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자신만. 그래서 이 제품 전달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이 안 잡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들고, 명단을 들고, 제품을 들고, 초청을 하고 전달할 때는 신뢰 쌓기. 그분이 편안하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뢰 쌓기를 한 다음에 회사라든지 시스템, 비전, 스폰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팔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요령도 또 있습니다. 폼을 통해서 F, O, R, M을 통해서 그 대화를 잘 이끌어내서 그분의 대화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면서 다음에 내가 가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뢰 쌓기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사 팔아놓고, 시스템 팔아놓고, 비전 팔아놓고, 스폰서를 팔아놨더니 그분이
초대가 쉽게 돼. 스폰서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쪽에 올 예정인데, 우리 스폰서를 한번 함께 만나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 그분이 쉽게 약속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가 돼서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소비자가 되든지 사업자가 되든지 둘 중에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100%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알리고 제품 소비하면서 제품을 팔려 하지 말고 회사 시스템, 비전, 스폰서를 팔아야 된다. 자, 그것도 부족해요. 또 이것을 팔기는 파는데 내 자신이 비전이 안 돼. 열정이 없어요. 가가지고 그냥 어정쩡하게 회사가 이런 회사고 시스템도 그렇고 어정쩡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아이고 너를 믿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다음에 갈게 안 온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다음에 갈게 내가 시간 내서 그때 갈게 그때가 언제예요? 네. 그래서 열정과 파워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 있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성공시킬 자신 있다. 힘있게.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네가 와야지 내가 성공하지 않을 것이냐. 당신이 와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제품 전달을 하거나 시스템을 전달하니까 그분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된다. 얼굴도 확 바꾸고 몸도 만들고 그리고 자세. 그리고 복장, 제일 중요한 복장입니다. 그냥 항상 뭐 추리닝 바지나 입거나 슬리퍼 신고 그러더니 갑자기 정장을 하고 나타나고 얼굴도 확 바뀌어 있고 그렇게 나타났다. 그럼 그분이 벌써 보고서 아 뭔가 기류를 느끼게 돼 있어요. 기류를. 그래서 그분이 내 말을 들어주고 스폰서가 약속을 잡고 초대가 됩니다. 아, 얘가 뭔가를 저질렀구나. 그게 도대체 뭔가? 궁금증 유발해서 따라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안 되고 소비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해줘요. 그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일단 나를 바꿔보세요. 열정을 업 시키세요. 세븐업을 하세요. 그다음에 힘있게 때려줘야 됩니다. 파워를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이 진행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직이 커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해외 파트너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명단 안에는 몇백 명이 되는데 해외에 누구 나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 이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간다라는데 그렇게 해외에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부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 생길까 하면서 정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열정적으로 단한 번도 저는 열정을 떨어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피치도 제일 먼저 하고 시키면 아유 저 못해요 그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외에 많은 파트너가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열정. 파워. 예. 제품 팔고 다 좋습니다. 다 파는 것도 있지만, 내 열정과 파워가 없으면, 그때뿐이에요. 그 사람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열정과 파워를 업을 시키고, 시스템을 팔고, 스폰서를 팔고, 나의 열정을 그렇게 팔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이 없거나, 그러시면 다시 재정비해서 명단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기 3개월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1년 후올 연말까지 또 내년에 한 직급, 두 직급, 세 직급씩 모두 상승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